시작합니다. 뉴엑스 볼드그 시리즈 솔리드 스튜디오입니다. 얘는 IR하고 파워앰프 시뮬레이터예요. 짠! 네! 짠! 네, 아, 여기 명함이 있네요. 네, 이게 또 그치, 영어랑 중국어 쓰여 있고요. 와우! 뭐 전체적으로 외관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대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확 오씨 이렇게 딱 한 발 물러서게 되는 네, 그런 외관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쓰임새가 유용한 그런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썬데이 타임 시작을 해볼 거고요. 우선 여기 캐논 네 DI 케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노브잭 트루랑 아웃풋 그리고 인풋 그리고 레벨 여기 데시벨 레벨도 있네요. 네 라인과 스피커 아웃 이렇게 되어 있고요. DC 9V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앰프랑 아 무게가 근데 조금 있긴 해요. 네, 안에 존재기평이 되게 많겠죠. 430g 네 430g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무겁지 않은 네, 페달보드 장착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얘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뒤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쓰임새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뉴엑스 솔리드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뭔가 많이 복잡한데요? 네, 많이 복잡하지만 그만큼 많이 유용한 네, 그런 페달이에요. 뉴엑스 솔리드 스튜디오는요, 제한된 장비 가용성과 실제 앰프나 스피커, 그리고 캐비넷의 번거로운 운송, 이런 거 있잖아요. 들고 댕길 수가 없죠. 그런 현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써있긴 써있네요. 뭐 그죠? 네. J210 그쵸. 그러니까 롤랜드 롤랜드 재즈 코러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다 약자로 지금 노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DR112가 뭘까요? DR112? 네. 알고 싶어요? 네. 팬더 디렉스 리버브. 아, 디렉스 리버브요? 네. 그럼 캐비넷 모델부터 좀 확인할게요. 아까 말했던 롤랜드 재즈 코러스, 그쵸? 네. 네. 그리고 팬더 디럭스. 네. 그리고 BS410은 팬더 베이스맨. 베이스맨.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스 AC30. 오. 그리고 TR은 팬더 트윈 리버브. 우와. 그리고 1960은 마샬이겠죠? 마샬이겠죠? 네. GB는 셀레스티언 그린백. 그린백. 나 이건 잘 모르겠다. 그린백. 그린백. 초록색 스피커. 아, 그래요? 초록색 스피커. 얘는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셀레스티언 빈티지까지. 빈티지. 예. 네. 오, 그렇게 있네요. 네. 오, 이 뒤에 두 개는 제가 그렇게 많이 그 스피커의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캐비넷. 네. 자, 그러면 이쪽 노브는요, 마이크로폰 모델링이 된 프로그램들인데요. 마이크를 직접 댔을 때 캐비넷에. 네, 그 사운드를 공간성이나 마이크의 그 종류에 따라서, 네, 그거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IR로 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노브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면요, 얘는 제나이저. 제나이저 421. 네, 맞아요. 네. 그리고 S57은 슈어 57이고요. 그리고 U는 노이만 687이고 687. 그리고 로이어가 두 개네요. 네, 122 그리고 로이어 121. 네, 그리고 네, AKG. 또 AKG. C로 되어 있는 게 AKG. 그리고 밑에도 AKG. 네, 3000. 마지막 게 또 슈어 베타. 베타 52. 네, 베타 52. 네, 까지. 그럼 마이크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나 우리가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의 기본적인 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57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57 쓰죠. 악기 앰프에서 가장 노멀한, 네, 가장 가성비가 좋은 57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요. 이쪽에 이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파워 진공관이다. 앰프. 진공관 종류네요. 네, 맞아요. 파워 앰프 튜브 EL34, 종류예요. 6L6, 그러니까 6V6, EL84 이렇게 네. 세 종류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이 EL34 얘는요 네. 좀
그 크런키 사운드? 그렇죠. 조그말수록 좀 개인 러블하고 클수록 그렇죠. 이제 클수록 이제 라우드해지겠죠. 가운데는 좀 따뜻하고 네. 내추럴한 사운드고요. 그리고 이 밑에 2184는요, 브라이트한 사운드예요. 그렇겠죠. 네. 트레블이 좀 있는 네. 사운드로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센터, 미들, 엣지. 예, 마이크 위치. 마이크 위치. 아! 아, 그렇게 아, 간단한 얘기였어. 공간은 있지만 위치까지도 또 오. 정해줄 수가 있구나. 이거 되게 제일 좋네요. 디테일하게 디테일. 돼 있네요. 네. 은근히 좋네. 그리고 여기 마스터 볼륨이고요. 오. 이걸로 그냥 마스터로 볼륨 조절하시면 되고, 드라이브 볼륨이고, 오. 프리, 프레젠스? 네, 프리센스 프레젠스. 볼륨입니다. 네, 노무 밑에 지금 풋 스위치가 있잖아요. 네. 여기 캡 심이라고 마이크 심을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오. 네, 초록색으로 여기가 들어오네요. 되게 밝네요, 오,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이쪽은 여기는 앰프 심이죠. 소리 확 바뀌어. 네.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두 개 다. 오. 네, 우선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솔리드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방법인 이제 마이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어허. 네, 그때 캡 시뮬을 사용해서 그리고 집에서 작게 근데 사용을 했을 때 쓰는 방법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캐비넷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그걸로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쵸. 그걸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쵸 캐비넷이 뭐 열 몇 개 있으면 집에 그러면 이게 필요 없겠지만 그렇죠. 사실 IR 제공하거나 마이크 시뮬레이터가 요즘 들어 또더 부각되는 이유가 입맛이 그만큼 다 달라졌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고 싶고 또 그만큼 더 알게 됐죠. 저희가 더 예.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다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시뮬레이터 종류를 예, 구매하시고 관심이 그만큼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가 되게 사용하기에 좀 좋지 않나, 유용하지 네.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필요한 네. 것만 딱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캐비넷 이런 거는 뭐, 그렇죠. 멀티에 들어있는 캡슘이나 IR은요. 너무 많잖아요. 뭐. 너무 범주가 네. 다양해가지고 네. 사실 골라 쓰기도 조금 네. 그래요. 근데 얘는 얘네만 쓰세요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정황화가 되어 있는 기분이 좀 네, 있죠. 네. 저희가 먼저 연결해 놓은 그 방식대로 사운드를 들려 드릴 거고요. 네. 사운드 들려 드린 다음에 그리고 방법 뭐 네. 페달 보드를 함께 연결을 해서 뭐 다이렉트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네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믹서로 보내는 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와 네. 또 하나는 이제 스피커 캐비넷하고 믹서하고 빠지는 아, 방법인데. 저 그러면 앰프랑 캐비넷 사이에다 꽂는 거군요. 네, 맞아. 아, 그러면은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네, 그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네. 예, 좀 후반부에 네. 설명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려드리기 전에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에서 페달보드로 네, 갔어요. 네. 페달보드에서 이제 5인페로 가기 전에 이 친구를 맨 마지막 단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짜잔. 네, 인풋 단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데시벨 레벨은요, 그냥 마이너스 10dB로 잡아놨고요. 네. 얘 스피커랑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라인 당연히 라인이겠죠. 네, 지금? 스피커 케이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라인으로 라인. 토글 스위치 되어 있고요. 스루? 네, 스루 단자는 나중에 이제 스피커 라인 쓰고 할 때 캐비넷으로 연결할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쪽으로 해서 오잭으로 나가도 오, 되는데. 네, 되는데. 좀 더 출력이나 데시벨 아니면,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DI 아웃으로 이렇게 DI 아웃도 한번 네, DI 아웃으로 지금 뽑아놨습니다. 네. 출력을 해놨고요. 지금 얘는 그냥 DC 케이블이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DI 박스랑 좀 다르게 네. 그라운드 리프트가 없는데 네. 이 UX에서 그 그라운드 리프트가 없게 회로를 설계했다고 그러네요. 네, 노이즈를 최소화하게 네. 설계했어서 그 자신감으로 이제 네. 그 토글 스위치를 뺀 거겠지. 네, 그렇겠죠. 믿고 가야죠, 뭐. 그렇죠. 네, 그냥 노이즈가 많이 없을 것이다. 지금 들어봤는데 노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된 정도 됐고요. 네. 연결했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베이스맨으로 해놨고요. 네, 해놨는데 네. 아, 우선 이 앰프를 키면요, 그냥. 네. 마이크도 없고 캐비넷도 없고 앰프 헤드에서만 나와 다이렉트로 나가는 사운드가 네. 약간 좀 깨지는 사운드 네. 네네
그냥 생 소리. 네네. 슈퍼 여기, 생톤. 여기에서 이제 캡하고 마이크 씌우면 같이 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끄면 그냥 생 소리. 같이 키면. 오. 네. 여기 마스터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긴 있어요. 네. 여기서 어차피 콤보 형태의 네, 이제 앰프니까. 앰프니까 헤드와 그러니까 앰프랑 이제 캐비넷이 함께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네. 이거를 바꿔볼까요? 그 마이크를. 네. 아 마이크를 바꿔본다고요? 네. 오케이. 지금 다이 저거 제나이저고요. 네. 센터. 그리고 중간에는. 아, 엣지로 바로 갈까요? 엣지로 바로 가시죠. 아, 미들이 확 빠지네. 엣지에다 미들이 확 빠지네. 다시 센터. 엣지. 오, 그쵸. 미들이 확 빠지네. 오, 좋다. 아, 그렇구나. 생각 잘했네요. 그래서 부드럽게 빼려고 그 공연장에서 맨날 엣지에 대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 느낌이야. 너무 크크크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앰프 시뮬레이니까 위로 한번 해볼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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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L84로 갈수록 더 브라이트해지고 그쵸, 브라이트해지고 트래블이 좀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네. 앞에 페달보드 드라이브? 네. 자, 우선요 얘를 끄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다 치고 네. 자 여기에서 앰프 헤드랑 탭 시뮬. 와 그 싸구려 이게 뭐 와 그 소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잠깐만 다시. 아 진짜? 와 진짜? 센터로 바꿔볼까 이거 마이크? 너무 좋다. 그래 그래. 이 황당무계한. 와 이게 이렇게 오, 정리가 된다고? 예, 딜레이 담았나봐요. 못 듣겠구나 이거. 아이, 뭐, 이게 소리가 아닌데? 뒤에 또. 와. 바꿔볼게요. 우와, 너무 좋아. 캡 바꿔볼게요. 예. 다시 계속 해주세요. 예. 진짜 좋네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와 제가 리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와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체감이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체감 진짜 확실하게 되네요. 그 뭐랄까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컬을 녹음해 놨는데 네. 아무 이펙터도 없을 때 자기가 자기 목소리 들을 때 좀 못 듣죠. 저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매번 쓰는 그냥 그 어떤 그 판박이적인 좀 리볼브이랑 그렇죠, 딜레이랑 그렇죠. 이런 걸 착 바르자마자 확 반주랑 딱 섞이면서 라우드하게 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한 거예요. 네, 사운드에 네. 메이크업 해놓는 거죠. 그게 요 간단하게 그냥 톡톡하면 딱 되네요. 오 너무 좋다.
이게 사실 우리가 페달보드를 얼마나 저희가 뭐, 하나하나 골라서 페달보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사실 우리가 레코딩에 쓰진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이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아까 들었다시피 쌩얼 쌩얼 오인표가 있어도 이게 있으나 많아. 이게 뭐 거쳐져서 예, 뭐 발라지고 이게 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기타와 앰프와 캐비넷을 그냥 우리 집에 얘가 지금 들어와서 내 이펙터를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했을 때는 멀티를 꼭 샀거든요. 맞아요. 멀티 IR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캐비넷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너무 좀 사용 범용성이 좀 낮아가지고 그냥 프리셋만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리고 이런 저 이 정도의 메이크업이 안 됐었어요. 안 되죠. 네. 근데 와 얘는 장난이다. 와 진짜 좋다. 자 그러면은 좀 스피디하게 네. 다른 캐비넷과 네. 이제 마이크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네. 네.